저희들 에이스입니다. 야! 자, 정말 저희들의 1승을 위해서 이렇게 긴급 파견된 우리 차승원 씨, 우리 녹자이 씨. 이제 남은 마지막 히든 카드. 제발 용만 해다오. 네버스탑 수다쟁이와 특급 에이스 차승원, 노홍철. 정말 그 말 그대로 저희가 박수를 치고 1승을 선사해 주시고 그렇게 박수 칠 때 진짜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아, 예. 제가 그 여기 와가지고 네. 많은 체험을 했는데 네. 이제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1승을 거둬서 예.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즐거움을 즐거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홍철 씨, 각오 한마디 부탁드려요. 제가 이 말을 빨리 해도 이 안에는 정말 언제나 보면 기승전결이 확실히 있고 빨리 가지면 정확성이 있어요. 형님, 무조건 던지시면 제가 뒤로 안 보고 던진 것 같아도 그 정확하게 정확함이 가장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함, 정확성 이 안에 가지면 지켜야 돼요. 정말 저희들이 역대 무한도전 역사상 네. 뽑은 최고의 커플이 바로 노홍철 씨와 차승원 씨입니다. 자, 우리 차승원 씨, 노홍철 씨, 저희 에이스이니만큼 끝까지 최선을 좀 다해주시기 바란다. 시청자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 에피소드 17번째 이야기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이스죠, 우리 노홍철 씨, 차승원 씨 시작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힘내라. 힘내라. 좋아.
20초만 더 했으면. 2분 40초. 정말 안타깝습니다. 20초만 더 했으면 연탄 200장 성공할 수가 있었는데. 네. 너무 바라서 깼어. 아닙니다. 그러나 노홍철 씨, 차승원 씨,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아쉽게 20초를 남겨놓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러나 무한도전, 정말 도전을 위해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차승원 씨,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끝으로 어떠셨는지? 정말 성공하고 싶었는데, 제가 꼭 바람의 1승을 거두기 위해서 꼭 이 자리에 잘만 나오겠습니다. 정말. 네, 약속드리겠고요. 네. 무한도전이 단순히 쇼가 아니라 그 간절한 사람들의 어떤 소망이 담긴 그런 프로그램, 진실이 담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무한도전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